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보한다.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수다의 송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하는 두 분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평론계의 양심 찐평론가 두 분입니다. 김헌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 날이 정말 너무 많이 더워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시원하게 입고 왔는데 두 분은 오히려 더 꽁꽁 싸매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아니, 저 이렇게 입지 않으면 좀 뭐랄까 너무 캐주얼하게 입으면 안 된다고 우리 피디님께서 압력을 넣으셔가지고. 정말요? 예. 저한테는 해당되지 않나 봐요. 그렇죠. 굳이 자켓을 입었습니다. 저는. 예. 아, 그렇구나. 저는 예. 피디님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저만 사랑하시나 보다. 저만 점점 캐주얼해지고 있는데 내가 품격이 없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조금 가볍고 또 시원한 얘기로 시작을 살짝 해보려고 해요. 이게 시원하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요. 뒤에 가면 우울해지죠. 네, 첫 시작은 아주 재밌게 시작을 합니다. 밈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소울리스 좌, 다들 알고 계시죠? 그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아, 뭐 요즘 김성수 평론가님도 이 아마존 랩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 쇼츠로 하나 딱 싱글 커트 돼가지고 네. 벌써 한 2만 회 정도. 와, 네. 반응이 저는 나쁘지 않은데요? 약간 이제 이 시사적으로 패러디를 해가지고 한번 가볼까요? 살짝. 아, 진짜? 한번 들어볼까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PD님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 진짜 엄청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니, 기억이 다 이제 안 나가지고 그 가사를 다 바꿔갖고 노래 가사 바꾸기처럼 이렇게 바꿔서 부르니까 가볼까요? 네. 영산의 모신 천공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오늘도 망칩니다. 다 망칩니다. 뭐 이런 식이죠. 경, 정, 전조로 전조로 전. 예, 이런 식. 노래 취입하셔도. 영산의 모신 천공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하루에도 한 번씩 망언을 하는 겁니다. 몰라도 하는 겁니다. 좆바가 가는 겁니다. 물가 올라도 지지율 떨어져도 탄핵이 다가와도 하는 겁니다. 몰라서 취해서 젊기가 좋아서 맘대로 하는 겁니다. 줄기차게 하는 겁니다. 전쟁 나도 합니다. 나라가 망해도 합니다. 예!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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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근데 박자 딱 나오나요? 딱딱 예. 맞네요. 우와. 가사가 생각이 안 나서. 아, 연습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가사가 눈앞에 있으면은 다 할 수 있는데 아 오늘따라 컴퓨터도 놓고 말이야. 서민 씨가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아 저도 한번 해볼까요? 예, 요즘에 이거 패러디 도전하는 게 그게 다 그러잖아요. 챌린지잖아요. 챌린지.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네. 이게 그래서 준비해왔어. 이게 노래방 버전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한번 이걸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예.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노래방 버전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 해볼게요. 예. 머리 좋습니다. 옷도 좋습니다. 신발 좋습니다. 양말까지 좋습니다. 옷, 머리, 신발, 양말 다 좋습니다. 노래 좋고 물만 맞는 여기는 아마존 아. 마, 아, 전전전전전. 까지 해봤습니다. 우와. 예. 역시. 아. 근데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사실은 완전 그 무표정한 표정으로 머리 좋습니다. 신발 좋습니다. 옷도 좋습니다. 양말까지 좋습니다. 이렇게. 다 좋습니다. 다 좋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군대에서 조교들이 뭐 이렇게 주의사항 전달하는 무표정으로 그냥 영혼 없이. 그렇죠. 예. 사실은 그 얼마 전에 속사포 랩으로 굉장히 유명한 아웃사이더. 이분하고 아마존 캐스트가 대결하는 영상까지 올라와서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아마존 캐스트들이 뭐 그냥 경지에 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진짜 생활의 달인 거기에 출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김원식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웃지 말아야 된다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꾸 웃음이 터져 나오긴 하지만은 또 웃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영혼 없는 모습이 오히려 영혼을 많이 울렸다. 이 얘기는 결국 2030 세대들이 지금 현재 비슷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 경지는 아니더라도 뭐 편의점이든지 뭐 다른 어떤 행사 알바장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현장에서 영혼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는 만약에 감정을 거기다 싣게 되면 아마 자기가 파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그 잘해야 되잖아. 잘 못하면 또 그마저도 잘리잖아요. 뺏기게 되는 그런 그래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스스로 멘탈 갑이 될 수밖에 없어. 감정 다 지우고. 그렇지만 오랫동안 그걸 수달했기 때문에 도저히 랩 가수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올라가니까 그걸 해봤던 분들이 오히려 대단하다라고 치켜세우는 그러니까 엄지척을 주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소울리스 좌라는 현상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관전 포인트를 랩을 잘한다에 맞춰져 있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랩을 하나도 틀리지도 않고 하면서 눈으로는 다 그 고객들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잘 안고 있는지, 잘 이거 무비를 쓰고 있는지,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다 보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다음에 어떤 동작을 취해야 되는지 이것도 다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달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냥 뭐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몸이 자연스럽게. 기억하는 경지를 넘어서 이제는 진짜 영혼을 완전히 빼놔도 그게 그냥 자동으로 굴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 이게 2030들한테 대단히 어필한 건데 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에버랜드의 이 아마존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기구는 굉장히 악명이 높아요. 실제로는 그 이 에버랜드를 대표하는 탈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더럽게 오래 기다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더럽게 잔뜩 서 있어요. 그리고 더럽게 느려 또. 움직여 가는데 저쪽에서 타고서 물로 들어갈 때까지도 한참 동안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 이제 이 기관장이었던 사람이 야 이러면 안 된다 진짜 이러면 다시 두 번 다시는 안 타러 오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우리가 뭔가 그 시간을 좀 재밌게 보자라고 하면서 세레모니도 만들고 랩도 만든 거예요. 이 랩 같은 경우도 원래는 안내를 해야 되는데 안내가 너무 길어. 맞아. 너 일단은 물 안 들어오게끔 이렇게 입으라 그러지 나중에 나와서는 어디 가서 몸 말려야 된다 그러지 이런 것들이 보통 티익스프레스를 설명하는 것보다 한 4배는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겹잖아요. 그거를 랩으로 소화를 하게끔 한 거예요. 리듬을 딱 넣어서 듣는 사람도 신기하게끔 재밌게끔 그렇죠. 만든 거죠. 그런데 그게 신기하고 재밌으려면 하는 사람이 리듬도 잘 타고 진짜 신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 경지를 더 넘어서 원래는 이제 이 사람들보다 먼저 인기 있었던 윤축구 같은 사람은 진짜 하이텐션으로 막 하니까 사람들이 놀랐던 건데 이 사람은 안내 멘트는 건조하게 이렇게 잘 전달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 흥을 잃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이 적절한 선, 영혼이 없는데 영혼이 있는 것 같은 선, 이 선을 2030이 포착을 하게 된 거죠. 맞아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한 소울리스 좌, 그분의 이름은요. 아마존 익스프레스에서만 4년째 아르바이트를 근무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왔다는 23살의 김한나 씨입니다. 이미 뭐 작년부터는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꽤나 인기 만점인 스타였고요. 직직 영상까지도 꽤 돌았던 분이라고 해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이제는 우리가 스타라는 사람들이 어떤 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대중연예 스타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생활의 달인. 네. 예,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팬덤을 형성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K-POP도 아이돌에서 아이들로 왔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 스타화된, 굉장히 영웅화된, 저기 외계에서 뭔가 온 존재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들 사이에서 이런 영웅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구나 감정이입을 하고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인물, 또 실체 인물 이런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팬덤이 형성되고 또 성원을 받는다는 거를 거꾸로 알 수 있다. 근데 그 과정은 방탄소년단도 말씀했지만 만약에 방탄소년단이 그런 어려운 생활을 안 했으면 과연 팬덤이 형성이 됐을까요? 그렇죠. 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그런 콘텐츠의 팬덤은 이렇게 정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팬덤이 더 형성되는 문화적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평범함과 공감대에서도 시작을 하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이 소울리스좌는 직직 영상을 찍어서 입소문을 냈던 소비자들이 만든 스타입니다. 네. 철저하게. 여기에는 쉽게 말해서 에버랜드의 캐스트들을 관리하는 사람도 도와준 게 별로 없어요. 일 잘하니까 혹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막 좋아하니까 조금 더 앞에 나서서 하게끔 했겠고 또 퇴사를 세 번이나 했는데 세 번이나 퇴사를 하는 과정에서 더 들어와서 일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겠고 그 정도였겠죠. 네. 근데 이렇게 그냥 평범한 알바로 끝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우선
그 직직 영상들이 뭐 몇백만 회차입니다. 직직 영상이. 어설픈 직직 영상이. 그리고 티타남이라고 하는 에버랜드 진짜 홍보 채널의 영상은 2200만 뷰. 그리고 이렇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BBC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BBC에서 인터뷰할 때쯤 뭔가 느낀 거야, 티타남이. 그래서 홍보팀으로 아예 특채를 했어요. 역시 비정규직이지만 특채를 했고, 특채한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더 홍보팀이 밀어주니까 더 노출이 많이 되니까 팬들이 아주 그냥 준동을 하면서, 예전에 우리 그 역주행 일으키던 그런 아이돌들처럼 이제 붐업이 되기 시작하는데, 일단 에버랜드 CF를 찍어요. 에버랜드 CF는 솔직히 연예인들도 다 찍고 싶어하는 그런 그쵸. 영상 아닙니까? 그걸 찍지. 그다음에 음원도 냈어요. 여름 노래 뭐 메들리 음원을 냈는데 마지막은 역시 아, 마 천천히 이걸로 끝나는데, 어쨌든 여름 노래 음원 이것도 꽤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키즈 언더블럭에도 나왔고 삼성 라이온즈에 가지고 시구까지 했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상징성이 엄청나졌네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인생 대역전을 하고 있는 그런 스타로 만들어 갔는데, 이게 전부 누가? 바로 우리 소비자들이 밀어올렸다. 소비자들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다. 이런 거죠. 아, 그러면 저희가 조금만 더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2030들이 소울리스 좌한테 빠져들게 된 걸까요? 일단 그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 바라볼 때 이런 얘기 곧잘 하시거든요. 요즘 것들은 고생을 안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이 들어봤죠. 사실 그 우리가 어떤 노동을 한다고 그러면 되게 영화로 설명하면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를 막 떠올려요. 네. 어떤 기계를 만드는 제조업에서 포디즘의 그런 육체적인 노동만을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정말 그 보여지지도 않고 잘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치명적인 노동의 과중 하면 전 정신노동 내지는 감정노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감정노동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항상 웃고 있고 티도 안 나요. 티도 안 나고 저 기분 좋은 상태인데, 그런데 거꾸로 그 일종의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정의 어떤 드러남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이런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근데 그 서비스 업종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죠.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 아무래도 여성은 서비스, 그 다음에 감정을 통해가지고 이제 그걸 전달을 해주는 서비스 종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여성분들은 거꾸로 그 겉으로 드러난 표정에 또 지적질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젊은 여성이 왜 그런 표정을 짓냐부터 해가지고. 왜 찌그리고 있어. 네. 이렇게. 그리고 훨씬 더 여성답게 뭔가 감정을 보여줘야만이 그게 능력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으로는 굉장히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문제가 아니고 연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버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체크를 해가지고 평가를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디 가서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런 점들을 굉장히 많이 2030 세대들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건드려줬기 때문에 네. 이렇게 호응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그 산업구조 완전히 변했잖아요. 지금은 70%가 사무직이나 서비스업이에요. 근데 사무직과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특히나 여성들, 2030들이 대부분 다 감정과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2030들은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엔 대부분 인턴이나 알바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적질 당하고 난 다음에는 그 관계와 그 이후에 지적질 이후에 또 그 어떤 나의 감정의 처리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혼자서 그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제 쉽게 뭐 때려치고 또 그 서툰 상태를 인정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2030들의 뭐 특권처럼 그렇게 강조를 하는 그런 도전들도 있을 테지만, 이 소울리스자가 주목을 받게 된 거는 어떤 부딪힘의 상황들을 다 딛고 일어나서 이미 달인의 경지에 도달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렇게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감정이 안 드러났어라고 욕은 못 하잖아요. 네. 일을 너무 잘하는데 거기다 감정 갖고 시비를 걸 수가 없는 상태에 도달해 있으니까 소울리스자 정도의 그 수준을 보여주면 아무도 범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감정은 충분히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BBC 인터뷰 중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울리스, 영혼이 없다라고 해서 실제로 영혼을 하나도 집어넣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건 아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살짝 자기의 감정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까지도 익힌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네. 2030이 그야말로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2030의 어떤 상징성을 완전히 획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2030들이 소울리스자를 약간 롤모델로 삼고 그 안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네. 사실 아까 김한나 씨 얘기도 하셨지만은 딱 보면 사실 랩이라는 거는 최소한 자기가 좋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랩은 분명히 시킨 건데 시킨 거를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비슷한 미션을 받은 2030 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걸 해야 되는데 저걸 하지 않으면 쫓겨나잖아요. 네. 그러면 저걸 할 때 얼마나 이 김한나 씨도 처음에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 노력의 거군요. 과정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고 한편으로는 알바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럼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을까. 그리고 살아남아서 성공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추앙이고 인정인 건데 그 상황에 자기 자신을 대입을 하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빚어지는 것이고 아마 네. 지금의 그 상황에 닥친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감정노동을 하라고 오더가 내려왔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되는데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적인 어떤 상황이 있는 분들도 아마 더 많이 호응을 보내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게 좀 받아들인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소울리스자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안에는 꼭 짚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비정규직법인데요. 네. 소울리스자가 아직도 비정규직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사실 예 우리가 2년 근무를 이제 단위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전에는 사실 2년 근무하면 정규직화 해야 됐지만은 네. 2년 시키고 나서 다 바로 잘라버리죠. 내잖아요. 근데 그 인력이 꼭 필요하거든요.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숙련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재고용을 한다. 근데 그게 계속 3회에서 반복되면 이제 무기계약직이라고 해가지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계속 예,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경력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새로워. 맞아요. 예,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재능과 역량은 계속 쓰면서 결국 불안정한 그런 고용구조 속에 처하게 하니까 결국에는 그런 고용구조가 영혼을 더 없게 만들어주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이 드는 맞아요. 거죠. 실제로 노동계에서는요, 이 소울리스자의 열풍을 갖다가 나름대로 인정을 하면서도 계속 우려를 붙이는 게 소울리스자가 일반화되면 안 된다. 왜냐면 그 쪼개기 계약의 피해자라고 봐야 되는 거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 에버랜드에서는 아무리 일을 잘해도 1년 이상 하려면 1년 6개월 정도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1년 6개월 정도 일을 하면은 반드시 두세 달 쉬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는 이런 쪼개기 꼼수 계약 이런 비판에서 벗어나려고 6개월 이상 쉬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역으로 이 김한나 씨는 얼마나 이 일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걸 쉬면서까지, 그 쉬는 시간에 다른 알바를 하면서까지 다시 벌써 세 번째 돌아온 거예요, 이 현장에. 그렇게 돌아왔는데, 이제는 또 너무 알려지니까 같은 그 직장 캐스트에 또 둘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보팀으로 옮긴 거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지만, 네. 홍보팀으로 간 게 영전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래도 승진됐다고 표현을 하니까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법을 정해놨으면 법을 지키면 되잖아요. 롯데월드는 더 심해요. 한 달 이상을 계약을 안 해줘요. 한 달하고 한 달 쉬고 한 달하고 한 달 쉬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뭐 그렇게 명분은 되고 있지만은 코로나19 이후에 제 딸이 여기서 일했거든요. 아, 그랬습니까? 너무 잘 알아요. 롯데월드. 그래서 응원해주러 가려고 했는데 자기는 지금 이달은 안 하는 날이래. 그러니까 이런 꼼수 계약들을 노동계에서는 근절시켜달라고 이 소울리스자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프리랜서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 다 프리랜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저희가 뭐 원해서 프리랜서가 된 것도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현재는 프리랜서의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한 프로젝트로 계약을 해서 이제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전보다는 뭐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나아진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왜 프리랜서 계약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모두 다 경험을 했지만 잘하는지 한번 보자. 지금 2200만인데 이거 반짝이면 어떡해. 여차하면 잘할 생각이죠. 그렇죠. 특히 우리 송소미 아나운서 많은 서름 받으셨겠지만 그럼요. 아나운서들 진짜 많이 그러잖아요. 프리랜서라고 쓰고 1인 기업이라고 읽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소울리스 좌의 도전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아서 소울리스 좌가 정말 인생 역전에 성공하기까지는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팬들은 그때까지 소울리스 좌를 갖다 밀어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2030 누리꾼들이 오히려 소울리스 좌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을 갖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울리스 좌를 추앙하고 또 마침내 인생 역전을 이뤄내도록 우리가 또 2030들을 응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소울리스 좌 얘기를 좀 마치면서 성수마트 홍보를 좀 할까 합니다. 성수마트에도 희망이 필요하거든요. 정치시사 문화평론 채널 김성수TV 성수대로에 이제부터 성수마트가 함께합니다. 성수마트는 성수대로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상생하기 위해 만든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성수마트에서 쇼핑하시면 그 판매 수익금은 김성수TV 성수대로에 고스란히 가게 되고요. 제품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으니까 천천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신선한 제철식품, 간편식, 건강식품, 생활용품, 필수 가전까지 천여 개에 이르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빵준서 제품 인기 많잖아요. 성수마트에 입점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광고하는 특정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 바로 성수마트입니다. ssmart.co.kr 회원 가입하시고 구매하시면 무조건 무료 배송 1,000원짜리 하나를 사셔도 무료 배송입니다. 주소창에 ssmart.co.kr 바로가기 링크는 채팅창과 자세히 보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바로 자타가 공인하는 김성수 커피. 자 커피 마니아 김성수 평론가가 자신의 입맛을 고스란히 담은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이디오피아 프리미엄 생두와 콜롬비아 스페셜 생두를 로스팅계의 벤츠라고 불리는 최고급 로스터기에서 가장 맛있는 상태로 구워서 수십 번의 테이스팅을 거쳐 그 맛을 찾아낸 김성수 커피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소울리스 좌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 해요. 원두를 분쇄할 때부터 진한 커피와 연구를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도 이 커피는 진짜 찐으로 맛있습니다. 여러분 간 내린 커피를 입에 딱 되는 순간 굉장히 쌉싸름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부드러운 밀도감 있는 바디감과 함께 다가오고요. 달달한 맛, 상큼한 신맛까지 그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오감은 다 만족시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김성수 커피는 태우지 않아서 폴리페놀이 살아있는 건강기능식품이고요.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최고의 음료죠. 원두 세트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밀봉 포장된 200g 3개 세트가 커피를 소개한 전단과 함께 배송이 되고요. 한 세트에 35,000원, 배송료가 3,300원 별도인데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입니다. 010-8304-2124로 문자 예약해주시면 됩니다. 김성수 커피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소울이 있습니다. 느껴집니다. 네, 소울이 있는 김성수 TV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는 2부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